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31페이지 공기 조화 설비 및 냉동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20회하고 21회 때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차 시험에 출제를 한 문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부분이 좀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출제해도 되고 출제 안 해도 되는 이런 애매한 상황으로 해놨기 때문에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 및 냉동설비에서는 먼저 1번에 공기조화 설비의 공기조화 사요소 개념을 해놨습니다. 자, 공기조화 사요소는 우리가 온열감각 사요소, 인간이 이런 온열감각 사요소, 뭐 실내쾌적 사요소라고도 합니다. 이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걸 실내쾌적 사요소라고도 보통 칭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사열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온도, 뭐 기온이라고도 하죠. 온도, 습도, 그리고 기류 속도, 보통 풍속이라고 표현하죠. 풍속, 그리고 복사열. 그래서 이네 가지 요소가 온열감각 사요소고, 근데 공기조화 사요소는 온도, 습도, 기류 속도에다가 공기청정도입니다. 청정도.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사열은 온열감각 사유에선 속하지만 이 실내 공기조화 사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죠. 실내 우리가 쾌적감을 느끼는 것은 복사열이 영향을 줍니다. 인간이 체감으로 느끼는 온열감각 사요소는 주지만 공기열이 복사열을 방출하진 않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 청정도가 요소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뭐 지금 현재 미세먼지 이런 거 있죠. 사실 공기 청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냉방 보화 중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현열하고 잡열,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고, 잡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잡열 개념이 됩니다. 이때 잡열은 상태 변화니까 뭐가 됩니까? 수증기로 변하죠. 그러면 잡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잡열을 방출하면 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하고 연관된 것은 현열하고 잡열을 동시에 고려하지만 그와 관련 없는 것은 현열만 고려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고려하는 요소 네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바로 틈새 바람의 연부와 틈새 바람에도 공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수증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현열과 잡열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거죠. 틈새 바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극강풍이라고도 해요. 극강풍. 극강풍 또는 틈새 바람이 연부와 이것은 현열 잡열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일산은 수증기하고 관련이 없죠. 태양열. 그래서 이것은 현열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체에 발려. 인체는 자, 피부를 통해서 열도 방출하지만 숨을 쉴때 뭐도 나온다? 수증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부하, 외기부하죠? 환기부하에도 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은기계. 자, 우리 뭐 커피포트라든지 뭐다, 주방에 밥솥도 있을 거고 가스레인지에서 무엇을 끓인다. 그러면 현열하고 잡열을 동시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현열과 잡열을 동시에 고려. 그리고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냉방부하를 계산할 때는
여기 있는 요소를 모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조명기에서도 열이 발생하죠. 조명이 연부하라든지 자 일사라든지 이런 것은 냉방부하시는 다 오래 한다는 겁니다. 여름기기 그리고 여름기기나 이제 인체들 있죠. 인체 이런 거 여름기기 인체하고 여름기기나 인체에서 발생되는 거 자, 이거는 주의할 것이 이런 것은 냉방부화시는 고려요소가 맞습니다. 냉방부화 계산시는 고려를 하셔야 돼. 고려를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난방부화 계산시는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난방부화 계산시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자, 조명이나 일사나 여름기기 인체에서 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난방에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난방부화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난방부화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총 손실 열량이라고 했죠. 손실되는 열량만 합하는 거예요. 총 손실 열량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3번에 자 보기의 공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고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정확히 지문을 판독을 하신 지문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빨리 확실한 지문이 제가 아는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OX 있죠? 해서 그 1, 2, 3, 4번에 딱딱딱 끄십시오. 그리고 접근하면 더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지문을 모르도 풀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길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험장에 가면요, 절대 고려 안 합니다. 모든 지문을 다 푸십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은요, 그 시험 치러 가면요, 처음 보는 문제도 다 풀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도 다 읽고 이랍니다. 막. 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시험만 팍팍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에 보시면, 자, 정풍량 단일득도 방식은 부하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의 실이나 존이 있는 건물에 적합하다고 해서 틀린 주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풍량 방식은요, 정풍량 방식은 단일 대공간에 보통 하는 겁니다. 하나의 공간이 큰데 보통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극장이라든지 뭐 이런 백화점 같은데 하나의 공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니면 중대형 사무소 같은데 중대형 사무소 뭐 내부종 같은데 이런 데 쓰는 것이 바로 정풍량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풍량은 여러 개 실이나 존이 있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개 실에 쓸 수 있는 것은 기역에서 의미하는 것은 가변풍량 방식을 쓰든지 자 가변풍량 단일득도 방식 중에 가변풍량 방식이 적합도가 있죠. 이거 아니면 이중득도를 써야 돼요. 이거하고 이중득도가 기역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기억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개별실이 많거나 존에 쓰는데 적합한 것은 이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의 정풍량 단일득도 방식은 외기 냉방이 가능하자. 그러면 외기 냉방은 무엇을 외기 냉방이라고 했습니까? 자, 요거는 외기 냉방은 중간기 봄이나 가을이죠. 중간기나 겨울철에, 자, 중간기나 겨울철에 차가운 외기를 끌어들, 냉방부하가 생기면 차가운 외기를, 자, 끌어들여서 차가운 외기를 사용해서 외기를 냉방에 활용하는 거예요.
차관 외기를 냉방에 활용하는 거예요. 냉방에 활용하는 게 끌어들여서 이것을 외기 냉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코노마이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코노마이즈 시스템 외기 냉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기 냉방. 그래서 외기 냉방은 전공기 방식들은 다 됩니다. 전공기. 공기를 끌어들여서 하는 방식은 전공기 방식은 외기 냉방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외기 냉방이 안 되는가 하면 전수 방식은 안 됩니다. 전수 방식은 외기 냉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기 냉방이 안 되면 그러면 전수 방식은 대표적인 건 펜콜 유닛 방식입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미음에 나오죠. 예, 그래서 전수 방식은 펜콜 유닛 방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펜콜 유닛 방식이 전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외기 냉방이 가능하다. 오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 들어간 건다 꺼버리면 되죠. 그러면 1번, 4번, 5번은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니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면 기억 1번, 4번, 5번은 꺾고 2번이나 3번 중에 되는데 니은은 맞으니까 두 개의 질문만 풀어도 답이 됩니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변 풍량 단일 득다 방식은 개별 제어가 가능하고 칸막이 변경이나 부하 변동의 유연성이 있다 해서 맞는 질문입니다. 옳은 질문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변 풍량 방식은 각실마다 무엇을 설치한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해서 풍량을 조절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얼에 보시면 가변 풍량 단일 득도 방식은 정풍량 단일 득도 방식에 비해서 시스템이 간단하다 해서 틀린 질문이 됩니다. 리얼은 X입니다. 자, 가변 풍량 방식은 각실 또는 각존마다 각실 또는 각존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해야 돼. 가변 풍량 유닛을 갖다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해줌으로써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간단한 것은 정풍량 방식이 간단합니다. 시스템은 누가 간단하다? 정풍량이 간단하고요. 시스템은 가변 풍량이 복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함으로써 시스템이 정풍량보다 복잡하면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실마다 설치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인 각실마다 이걸 설치함으로써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시설비가 비싸지는 거네. 정풍량에 비해서 시설비가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산되어 있으니까 유지 관리는 어떻게? 어려워진다. 유지 관리가 어려워진 거예요.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풍량이 유지 관리가 뭐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풍량하고 가변 풍량을 상호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얼이 자, 유일하게 무엇이다? 바로 미음이 펜콜 유닛 방식이 무슨 방식? 전수 방식이에요. 자,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유닛마다 조절할 수 있으므로 실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펜콜 유닛 방식은 이겁니다. 창문 아래에다가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 놓고, 자, 중앙 기계실에서 배관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은 냉수를 공급하고, 겨울철은 온수를 공급해서 하는 방식마다 펜, 코일, 유닛 방식. 전수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명심해 둘 것이 이겁니다. 자, 어떻게 했다? 물을 갖다 공급해 줘요. 공기를 공급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실내 공기 오염이 큽니다. 그래서, 펜콜 유닛 방식은 실내 공기 오염이 큰 것이 특징이고, 외기 냉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외기 냉방이 되지 않는 방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공기 조화설비 방식에서 정풍량 방식에 비해서 가변풍량 방식의 장점이 속하는 것 해놨습니다. 그럼 1번 지문에 보시면 실내 송풍량이 가장 많이 취해져 외기 침입이나 환기 유리한 방식은 이것은 정풍량 방식의 장점이 됩니다. 1번은 정풍량 방식의 장점 개념이 됩니다. 장점. 자, 그리고 니은에 각 실별 좀보 온도 조절이 쉽다. 이것은 가변 풍량 방식의 장점이죠. 자, 가변 풍량 방식의 장점이 됩니다. 장점. 그리고 자, 기구 면에서 단순하다. 이것은 정풍량 방식의 장점. 이거는 정풍량입니다. 정풍량 방식의 장점이고 설비비가 감소한다. 이것도 정풍량 방식 장점. 정풍량인데 방식의 장점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에너지 소비가 많아진다. 이거는 둘이 비교했을 때죠. 이건 정풍량 방식의 단점이 되죠. 이거는 정풍량 방식 단점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단점. 그래서 현재 4번은 2번이 장점이 됩니다. 가변 풍량 방식.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공조 방식 중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옳은 것. 옳은적인 측면 보시면 먼저 전공기 방식하고 전수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겠습니까? 하나는 냉매를 뭐다? 공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물을 이용하는 방식. 그래서 전수 방식과 전공기 방식은 자 이겁니다. 자, 전공기 방식은 냉매를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열 매체가 공기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전수 방식이 열 매체를 물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공기 방식은 열 매체가 공기예요, 공기. 공기. 그래서 따뜻한 온풍이나 여름엔 냉풍을 공급하는 방식이고 얘는 열 매체가 뭐다? 물이에요, 물.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물. 그래서 전공기 방식은 뭐가 필요한가 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다? 덕터가 필요한 게 덕터. 그러면 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다? 배관이 필요하고요. 얘는 배관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공기하고 전수 방식은 그럼 얘는 닦도로 공급해 주, 얘는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게 전공기 방식은 얘는 공기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닦도로 공급하니까 실내 공기 오염이 적습니다. 얘는 실내 공기 오염은 이게 적고, 이게 실내 공기 오염이 커요. 전수 방식이. 얘는 물을 공급해 주니까 자주 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별도로. 그리고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기 방식의 전수 방식은 얘는 차가운 외기를 끌어들여서 외기 냉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기 냉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운반 동력 개념, 송풍기로 돌려야죠. 열 운반 동력이 이게 더 커요. 얘는 공기를 공급하니까 계속 송풍기로 돌려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 운반 동력 개념은 얘가 적어도 돼. 얘는 물이다 보니까. 동력이 얘가 적어도 돼. 열 운반 동력은.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기 방식하고 전수 방식은 이제 송풍기는, 자, 이 송풍기는 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전수 방식은 송풍기가 어떻게? 소형 공조기 어떻게? 조맣한 송풍기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맣해요. 공조기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는 송풍기가 적어요. 송풍기 적은 송풍기가 전수 방식에는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전공기 방식은 덕터가 하나인 단일 덕터 방식이 있습니다. 단일 덕터 방식이 있는데 아까 했던 정풍량하고 가변풍량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풍량하고 가변풍량 방식이 있습니다. 가변풍량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중 덕터가 있습니다. 덕터가 두 개인 이중 덕터 방식 그리고 멀티존 유닛 방식이 있습니다. 멀티존 유닛 방식 그리고 각층 유닛 방식이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각층 유닛 방식이 있습니다. 각층 유닛 방식 각층 유닛 방식은 주 공조기가 공조실에 있고 1차로 공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면 각층에 2차 공조기 하나씩 있는 게 각층의 부하에 맞춰서 다시 공급해주는 방식이 그러면 저겁니다. 저거하고 비슷하다 보면 돼요. 자, 어디입니까? 주 있죠? 고깃집에 갔는데 기본 초벌구이는 안에서 해가 나오는 거 그리고 각자 취향에 맞춰서 구워먹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전수 방식은 펜, 코일, 유닛 방식이 전수 방식이 됩니다. 전수 방식.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1번에 전공기 방식은 외기 냉방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OX, X입니다. 전수 방식이 외기 냉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공기 방식은 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실리공. 그리고, 3번에 전공기 방식은 실내 수배관이 필요한 것은 누구다? 전수 방식. 그래서 전공기는 덕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수 방식은 덕터 수배 많이 소요된다. 전공기죠? 네. 그리고 그다음 5번 전수 방식은 고성능 필터를 사용할 수 있어 실내 공기 청정도가 높다고 해서 OX, X입니다. 전수 방식은요. 자, 이 전수 방식은 펜코일 유닛 방식인데 여기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 놨거든요. 이건 소형 공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필터 사용 못 합니다. 펜도 적고. 그래서 여기는 고성능 필터 사용 못 합니다. 천식 환자 막폐안 좋은 사람에게 고성능 방독면 씌우고 생활하라고 하면 됩니까? 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기 조화기 기본 구성에서 흐름 순서 간단히 알아두시. 그림에서 에어필터가 공기 여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에어필터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냉각 코일은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공기 냉각기죠. 냉각기 갔다가 공기 가열기는 가열 코일로 가서 가습기 그리고 송풍기 순으로 해서 공급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공기 조화 방식에 나왔습니다. 자, 냉온풍을 혼합으로 인해서 혼합 손실이 돼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자, 냉온풍 혼합을 하는 건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중 덕터 방식하고 멀티존 유닛 방식이 있어요. 이중 덕터 방식하고 멀티존 유닛 방식이 무엇을 하고 있다? 예. 자, 그런데 냉온풍을 혼합하는 방식은 냉온풍 혼합은요 이두 가지 방식이 혼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하 특성이 다른 다수의 실이나 존에 적용할 수 있다. 자, 이중 덕터는 이거는 각실이나, 맞아요? 각실이나 각존 다 돼요. 각존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존마다만 돼.
이건 지역마다만 하는 거야. 얘는 각실각 각좀다 됩니다. 존, 실단이 다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그러면 니은은 다수의 실이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존, 양쪽 다 되는 것은 무엇이다? 이중뜻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냉난방을 동시에 할수 있는 게 뭐다? 이중뜻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중뜻대 방식이 되어주요. 멀티존은 아예 없죠?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중뜻대, 에너지 다소비용입니다. 근데 이중뜻대는 알아두실 것이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냉난방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뒤그 해설에 5번 체크하시고, 냉난방 부하 분포가 뭐다? 복잡한 건물, 다양한 건물에 적합도가 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8번 보도록 합니다. 중앙식 공기 조화기에서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는 가장 주된 이유 해놨습니다. 자, 전열 교환기는 이겁니다. 환기를 하면서 겨울에 난방을 했는데 환기를 하면서 데워진 열이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환기는 하되 열은 해소하는 장치가 뭐다? 전열 교환기입니다. 열 해수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열 교환기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 제거를 하는 것은 챔버들이 많이 합니다. 소음 제거는 1번은 챔버가 뭐 플래니움 챔버나 이런 챔버들이 바로 소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기류 안정 나오죠? 그거는 가이드베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덕드의 굴곡부에서 가이드베인이 기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 같이 공부해 놓으십시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봅니다. 9번은 뭐, 에너지 절약과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였죠. 건물의 방위 관계죠. 자, 여러분들, 남향이야, 맞죠? 동향이야, 서향이야, 북향이야, 지연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예. 그리고 건물의 외벽 면적이, 자, 이겁니다.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에너지 손실이 커지겠죠. 표피 면적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리고 적절한 공조 존이 자, 공조 조닝은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소음이나 방진 설계는 직접적인 에너지 절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래 효율이 좋은 걸 써야지 뭐다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 개념이 되겠고, 그다음 10번 다음 중 공조 방식 분류에서 전공기 방식이 아닌 것. 자, 전공기 방식은 단일 떡도 두 가지 있다 했죠? 정풍량, 가변 풍량 방식, 이중떡도, 멀티존 유닛 방식, 각층 유닛 방식이 자 해당이 되었습니다. 3번 펜콜 유닛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전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11번 펜콜 유닛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펜콜 유닛 방식은 아까 조금 전에죠? 전수 방식이라고 했어요.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수 방식에 해당이 된다 했습니다. 전수 방식. 자, 전수 방식으로서 자, 우리가 각 유닛마다 조절할 수 있는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면 펜콜 유닛 방식은 이 각실마다 각실에 어디 창문 아래에 소형 공조기를 배치한 거야. 소형 공조기를 배치했는데 여기에 뭐가 단위가 들어있다? 팬하고 코일이 들어있다. 단위 유닛은 단위잖아요. 여기 팬하고 팬이 송풍기잖아요. 코일을 갖춘 이 유닛을 설치한 펜콜 유닛을 쓴 소형 공조기가 각실 어디
창문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게, 창문 아래에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뭔가 하면 주 기계실에서, 중앙 기계실에서 배관으로, 각실의 창문 아래에서 배관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겨울철은 온수 공급하고, 여름철은 냉수 공급해서, 여기서 팬이 돌려가지고, 그럼 코일 안에 차가운 물이 갔는데 팬 돌리면 찬 바람 나오고, 따뜻한 물 앞에 놓고 있죠? 코일 안에 넣고 돌리면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팬코일 유닛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실마다 설치했으니까, 창문 아래에 설치했으니까 개별 제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이건 어디에 많이 쓰는가?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습니다. 병원의 입원실 밑에 바람 나오는 거 설치해놨잖아요. 창문 아래. 입원실이나 이런 데 있죠. 입원실에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저런 데 설치했죠. 병원의 입원실이나 사무실 같은 데 있죠. 사무실 아니면 호텔의 객실 같은 데, 호텔의 객실 이런 데 설치된 것이 바로 전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별 제어할 수 있고요. 장내 부화적인 펜콜 유닛 증설 쉽게 용이하게 계획할 수 있죠. 자, 이겁니다. 배관 공급해주고, 소형 공조에 갔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유닛 분산에 유지 관리가 곤란, 어려워진다는 게, 그러면 분산되면 유지 관리는 어렵고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소량의 송풍으로는 이제 고성능 필터 사용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중대형 사무소 내부 극장이나 공장 같은 데 이런 데 쓰는 거 뭐예요? 5번은? 5번은 단일떡도 정풍향 방식이죠. 단일떡도 정풍향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정풍향 단일떡도라고도 하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어디에 설치한다? 여기. 자, 그리고 이제 펜콜 유닛 방식은 이걸 명심하면 돼요. 펜콜 유닛 방식은. 자, 얘는 전수 방식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어떻게? 오염이 커요. 그래서 별도의 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창문이 있는 건축물에 펜콜 유닛을 많이 설치합니다. 전수 방식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가 나왔습니다. 자, 12번에 흡수식 냉동기에서 자, 먼저 냉매네. 냉매는 뭐를 쓴다 했어요? 물입니다.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가 물을 씁니다. 물. 그러면 R10이라는 것은 포용 가스를 R10이라 해요. R10은 포용 가스입니다. 포용 가스가 지금은 오존층 파괴한다고 사용 중지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압축식 냉동기 냉매로 사용됐던 거야. 압축식 냉동기에 냉매로 과거에 사용한 거니? 냉매로 사용했던 겁니다. 과거에. 지금은 이거 안 씁니다. R 시리즈 접수 뭐 R134 뭐 이런 A 뭐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됐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압축식 냉동기에 비해서 소음 진동은 작다. 그러면 보통 흡수식하고 압축식을 비교했을 때 소음 진동은 뭐가 크다? 압축식이 크다겠죠? 흡수식이 적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전력 소비는 누가 크다? 압축식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3번에 냉동 사이클은 흡수식 냉동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간다? 흡수식은 흡수기, 그 다음에 뭐다? 재생기, 그리고 응축기, 정발기, 이 사이클로 돌아간다 했죠. 다시 흡수기 되돌아간다 했네.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되돌아간다 했습니다. 이런 점. 그리고 여기에서 냉동, 냉각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냉동은? 어디에서? 정발기. 냉동, 냉각은
정발기에서 이루어지고, 냉동, 냉각은 정발기고, 어디에서 주방열이 이루어진다? 방열은 응축기. 여기에서 주방열은 이루어지고, 일부 방열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겠죠? 흡수기에서. 일부 방열이 이루어집니다. 주방열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네. 응축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 다음 5번, 압축식 냉동에서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해서 OX, X. 흡수식 냉동기는 우리가 뭐라 했겠습니까? 흡수식 냉동기는 주구동 에너지를 뭘 쓴다 했죠? 주구동 에너지가 무엇을 쓴다? 도시가스라 했겠죠? 보일러 가동해서 전기 만들어야 돼요. 물을. 그래서, 도시가스가 많이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압축식, 그 다음에 이제, 자, 13번 보시면 흡수식 냉동의 중요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은, 조금 봤더니, 이거 4개입니다.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정발기. 그러면 압축기 아니죠? 2번은 압축식 냉동기죠?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냉동기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로 브로마리툼이나 리툼을 쓰고 흡수제로 물을 쓴다 해서 OX, X 바뀌었죠? 자, 냉매가 아까 뭐라 했어요? 물입니다. 물이고. 그래서 흡수제가 바로 브로마리툼이나 치아리툼을 씁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 압축식 냉동기는 흡수식 냉동에 비교해서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뭐다? 압축식 냉동기예요. 집에 에어컨하고 냉장고가 압축식 냉동기예요. 그러면 얘들은 전기 코드를 꼽아야지 돌아갑니까? 그냥 돌아갑니까? 전기 코드 꼽아야지 돌아가죠. 그걸 항상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축식 냉동기는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각이 둘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냉수의 냉각은 정발기에서 이루어진다 했겠죠? 둘다 동일하게 정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압축식 냉동기의 4대 구성 요소는 압축기, 정발기, 응축기, 팽창물, 흡수기하고 재생기 안 들어오면 되죠? 흡수기나 재생기는 뭐다? 흡수식입니다. 그래서 흡수기, 재생기 같이 따라다녀요. 안 되면 이렇게 외우십시오. 알코올을 흡수하면 버릇이 재생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아, 여러분들 술 드시면 너무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버릇이 계속 재생됩니다. 본인이 뭐 드시는 분은 잘 모르지만 주위에서 지켜보는 분들은 저놈 또 하는구나, 이랍니다. 똑같은 행동을 계속 재생합니다. 흡수하고 재생기는 같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흡수기. 그럼 압축기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다? 팽창밸브.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흡수식 냉동기 구성 요소는 재생기, 정발기, 응축기, 흡수기. 이건 사이클 아니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자, 냉동기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흡수식 냉동기 냉매는 물이고요. 자, 냉동기의 성적 계수는 그 값이 뭐다? 클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집니다. 클수록. 성적 계수는 커야 돼요. 성적 계수가 커야지, 사실 이거죠. 성적계수는, 냉동기 성적계수는, 자, 냉동 효과를 갖다가 압축열로 투입된 에너지로 나눈 거잖아요. 압축열로. 이게 성적계수야. 그럼 이 계수가 커야지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3번에 터보식 냉동기는 임펠러의 운심력에 의해서
냉매를 가스 압축한 것이 터보식 냉동기죠. 뭐 다르게 뭐라고도 하는가 하면 원심식 냉동기라고도 합니다. 원심식 냉동기 또는 터보식 냉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축식 냉동기 냉매 순환은 냉매 순환 압축은 이렇게 돌아간다 했죠. 기가 총 4개의 사이클을 거치는데 냉매가스를 압축을 하고 어디로 보낸다? 응축기로 보내면 팽창밸브 그리고 정발기 이 사이클을 계속 거린다 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위에는 고압, 밑에는 저.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 냉매는 어디? 이거는 압축식이고 흡수기 그리고 재생기. 보일러 가동해서 물을 전기를 정발시켜야 되죠. 그리고 응축기 그리고 정발기 이 사이클을 돌린다 했죠. 그러면 차이점은 얘는 냉매가 가스고 얘는 무엇이다? 냉매가 물이에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 보시면 영도시 물 1톤을 주야 24시간 동안 영도시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을 1냉동톤이라고 합니다. 1냉동톤. 그래서 1냉동인데 일본식은 얼마야? 386kW 때문에. 그래서 일본식을 우리나라는 일본식을 씁니다. 1RT라고 합니다. 1RT. 그래서 386kW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식은 3.516kW 미국식이 바로 미국식은 1USRT라고 합니다. 1USRT라고 봅니다. 그래서 3.516kW가 됩니다. 그리고 17번 냉매의 발열 또는 응축열을 이용해서 저온의 열을 고온으로 전달하거나 고온의 열을 저온으로 전달한 냉난방 장치를 무슨 펌프? 히트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트 펌프 또는 열 펌프라고 돼요. 이거 잘 봐놓으세요. 2차에 아마 쓰는 거 나올 수도 있어요. 히트 펌프, 열 펌프라고 해요. 기기평으로 나올 수 있어요. 2차에. 그리고 18번 보시면 냉동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일반적으로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 흡수식 냉동기는 가스 가지고 많이 쓰죠. 주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식 냉동기가 전력 소비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히트 계수의 성적 계수는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낮다 해서 틀렸습니다. 난방시가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난방시가 왜 높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동기 돌렸어요. 그러면,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거든.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는데, 벌어지는 열을 갖다가, 응축이 발생한 열을, 물을 데워서 온수로 공급해주면, 난방에 활용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난방시가 높은 거예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성적 계수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 이거죠. 몽롱했을 때 공부했을 때 성적 나오는 거하고 시험 치면. 어느 날 따라, 정신이 맑을 때도 있죠. 일어나면 뭐 이렇게 보면, 그날 이상하게 안 좋아가지고, 몽롱해. 누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성적 잘 나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흡수식 냉동기 냉매는 물을 사용한다 했죠.
그리고 4번에 정발기의 냉매는 주로 주변 물질 열을 흡수해서 그 물질을 냉각시키는 것이 냉매가 됩니다. 자, 그리고 흡수식 냉도의 주요 구성 부분은 뭐다? 정발기, 흡수기, 흡수기하고 재생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흡수기하고 재생기, 흡수식은. 그리고 압축식은 뭐다? 압축기하고 뭐다? 팽창. 압축기하고 뭐다? 팽창. 이게 따라다닌다고. 자,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자, 냉방시 실온이 26도씨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해서, 거실의 현열 부하가 뭐다? 일이 하나 더 쳐, 10.11kW던데? 킬로와트고, 이때, 실내 치출구 공기 온도가 16도씨로 설정했을 때, 필요한 최소 송풍량은 얼마인가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면 자 이겁니다. 송풍량 계산하는 문제는 부하를 분자에 두고 나머지로 뭐다 곱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송풍량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 송풍량은 현열 부하 주죠? 현열 부하를. 그런데 주열점이 이겁니다. 저기 전부 다 뭘로 주십니까? 비율이 얼마? 단위가 킬로줄로 주어졌죠? 킬로줄로 주었으니까 현열 부하가 킬로와트잖아. 킬로와트를 직접 킬로줄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킬로줄로 환산해 줘야 돼. 그러면 1킬로와트가 얼마? 3600킬로. 36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밀도 곱하기, 공기 뭐다? 비열. 공기 비열 곱해서 온도 차이 곱해서 나눠주면 돼. 온도 차로. 나눠주시면 돼. 주어진 대로. 이거 쉽습니다. 부하를 나머지로 나눠. 근데 항상 온도는 뭐라 했겠습니까? 차. 온도는 차라겠습니다. 그럼 현열 부하가 10.1 아니 원래 10.11인데 일자가 하나 빠졌네. 일로 계산하 그게 그겁니다. 0.01 차이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얼마? 3600. 그리고 공기 밀도가 얼마입니까? 1.2입니까? 1.2. 비열이 뭐다? 1.01. 곱하기 얼마 됩니까? 온도 차가 몇 도시? 26에서 10이죠? 16 빼면 10입니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240페이지 수송 설비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